네, 안녕하세요. 그 남자의 목소리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50에 읽는 노자를 가져왔습니다. 박영규 지음, 원앤온북스 출판. 저자는 말합니다. 인생의 반환점을 돌 무렵 노자를 만난 이후 비로소 나는 멈춰섰다. 걸음이 멈추니 눈에 들어왔다. 노란 민들레와 자줏빛의 제비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게 되었고 가족과 함께하는 소박한 시간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저자는 인생의 전반기 삶은 실적, 성과, 재물, 명예 등 채움을 지향했고 아등바등 살았다고 합니다. 빼곡하게 채운다고 채웠는데 공허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노자를 만난 후 존재의 본질은 채움이 아니라 비움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하는데요. 인생 후반전이 편하기 위해서는 전반전에 짊어졌던 마음의 짐부터 내려놓아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이 책은 노자의 도덕경을 언급하고 저자의 생각과 일화를 풀어내어서 가볍게 읽기에 그리고 듣기에 좋습니다. 50에 읽는 노자 들으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도 잘 자요. 말이 많으면 처지가 궁색해진다. 말이 많으면 처지가 궁색해지고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만 못하다. 다온 삭궁, 불여 수중.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고등학교 동기가 한 명 살고 있다. 한의사인 그 친구 덕분에 건강상식에 대해 많이 배운다. 똘똘이라는 이름의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는데 그 녀석을 목욕시키기 위해 동네 애견숍에 맡기는 날 주로 내게 연락을 한다. 똘똘이를 목욕시키는 동안 남는 시간에 식물원 산책을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체질에 따라 좋은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 허리나 목 등에 좋은 운동 방법 등 유용한 정보를 많이 얻는다. 코로나19에 관한 이야기도 그 친구에게서 많이 들었다. 내가 코로나19에 걸리기 한 달 전쯤 그 친구가 먼저 감염되었는데 자신의 경험과 의사로서의 전문적인 지식 등을 버무려 코로나19 대응 방법을 알기 쉽게 알려준 덕분에 격리 기간 중 유용하게 써먹었다. 그런데 한 가지 엇나가는 게 있는데 혈액형과 코로나19의 상관관계다. 그 친구에 따르면 통계적으로 혈액형이 O형인 사람들의 경우 코로나19에 잘 걸리지 않거나 감염이 되어도 약하게 앓고 지나간다고 한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내심 반가웠다. 내가 O형이었기 때문이다. 피 하나는 잘 타고났다고 생각하며 적잖은 위로를 받았는데 막상 걸려보니 딱히 그렇지도 않았다. 확진 이틀째에 고열과 오한이 겹쳐 무척 고생했고 격리 5일째 저녁 무렵부터 열이 다시 37.4도까지 올라 긴장 속에 하룻밤을 보냈다. 다행히 다음날 일어나니 열이 내리고 원고를 쓸 만한 컨디션이 되어 컴퓨터 앞에 앉긴 했는데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한 가지 잘한 건 O형이 코로나19에 강하다는 이야기를 아내에게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예전 같았으면 곧바로 나는 O형이라 코로나19에 쉽게 걸리지도 않고 걸려도 약하게 앓고 넘어간대 라고 떠벌렸을 텐데 이번에는 말을 아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참 잘한 처신이다. 아내에게 또 한 소리 들을 뻔 했으니 말이다. 노자를 본격적으로 읽으면서 특히 내 행동의 근원으로 여기는 것 중 하나가 말의 무게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을 수도 있지만 말 한마디 잘못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왕왕 있는 게 우리 인생이다. 인생의 전반전을 돌아볼 때 가장 후회하는 것도 말과 관련된 것이다. 주지의 뜻,
나는 한때 정당 대변인실에서 논평 쓰는 일을 담당했다. 대변인실은 전쟁터로 비유하자면 최전방 공격수와 같다. 말이라는 검을 가지고 상대의 허점을 찌르는 게 주된 임무다. 그러다 보니 본의 아니게 타인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한다. 전국을 찌르는 논평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 보람을 느끼기도 하지만 마음에 남는 빚은 그보다 훨씬 크고 오래간다. 내가 대변인실에서 근무하던 시절 대권주자 한 분이 있었는데 그는 출사표를 던지기 전 여론의 동향을 주의 깊게 살폈다. 간을 보기만 할 뿐 명확한 의사 표시를 하지 않고 있었다. 그가 어느 날 충청 향후회에 참석해 자신을 충청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나는 논평으로 그를 공격했다. 아무개 씨는 지역주의의 기대 여론의 눈치를 살피는 소심한 기회주의자다. 이 논평이 언론의 주목을 제법 받았지만 그 시절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지우고 싶다.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을 규정해버리는 행위가 옳지 않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두 전직 대통령을 비롯해 다른 많은 이에 대해서도 말 빚을 지고 있다. 그런 자취들도 깨끗이 지우고 싶은 게 지금의 내 심정이다. 하지만 되돌리고 싶어도 되돌릴 수가 없는 게 말로 지은 업이다. 지나온 발자국은 지울 수 있지만 말이나 글로 남긴 자취는 결코 지울 수 없다. 언어의 힘은 채찍보다 강하다. 바벨탑을 높이 쌓아 신의 영역에 도달하려는 인간의 무모한 욕망을 좌절시키고자 신이 동원한 수단은 채찍이 아니라 언어의 교란이었다. 이렇게 말은 무척 중요하지만 일상생활에선 말 때문에 화를 입는 경우가 적지 않다. 10세기 중국의 사상가였던 풍도는 말한다. 구시화 지문, 설시 참신도. 입은 화를 부르는 문이고 혀는 신체를 베는 칼이다. 그래서 말을 잘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을 아끼는 법, 침묵하는 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다. 어떤 말을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말을 참는 게 더 중요할 때도 있다. 말을 잘하려면 먼저 침묵하는 법부터 제대로 배워야 한다. 노자는 말한다. 하늘과 땅 사이는 마치 풀무와 같다. 비어있으나 다함이 없고 움직일수록 더욱더 많은 것을 생성시킨다. 말이 많으면 처지가 궁색해진다.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만 못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에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말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화려한 언변보다 말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수사학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는 뜻이다. 진정성 없는 말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 진정성이 담긴 간결한 말 한마디가 났다. 제너럴 일렉트릭 회장을 역임한 잭 웰치는 어린 시절 말이 어눌했다. 잭이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당하자 그의 어머니가 아들을 위로했다. 괜찮아. 네 말이 느린 게 아니라 네 생각의 속도가 너무 빠른 거야. 말을 잘하는 것보다 말의 생각의 깊이와 진심을 담는 게 더 중요하단다. 노자가 도덕경에서 강조하는 말의 핵심도 간결함이다. 노자의 언어관이 잘 드러나는 일화가 하나 있다. 공자가 자신의 저서를 주나라의 도서관에 보관하기 위해 그곳에서 사서로 근무하던 노자를 찾아왔다. 처음에 거절한 노자는 공자가 워낙 강하게 부탁하자 먼저 책의 내용을 설명해 보라고 한다. 공자는 자신의 저서 12권을 책상 위에 펼쳐놓고 주저리주저리 설명해 나갔다. 그러자 노자는 말했다. 너무 번잡하니 요점만 말하시오. 내공이 얕으면
말이 번잡해진다. 사물의 핵심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갖추려면 간결하고 담백한 언어 습관을 갖추어야 한다. 마르틴 하이데거가 말했듯 언어는 존재의 집이기도 하고 세계를 비추는 거울이기도 하다. 존재가 편해지기 위해선 집이 단출해야 하듯 인간관계를 편하게 하기 위해선 사용하는 말이 쉽고 간단해야 한다. 대화의 신 레리 킹과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의 비결은 말을 적게 하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말수를 줄이는 대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한다. 미하일 엔데의 소설 모모에 나오는 주인공 모모가 이웃들 간에 일어나는 분쟁을 잘 해결하는 비결도 말을 잘하는 것에 있지 않고 말을 잘 듣는 것에 있다.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뜻하지 않은 실언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생긴다.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가장 무섭다라는 말처럼 자신의 생각에 확증 편향을 가지고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보다 나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 라며 겸손한 태도로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게 더 좋은 습관이다. 사용하는 언어에서 매화 향기처럼 은은한 향기가 나는 사람이라야 진실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몸이 구부정하면서 그림자도 구부정하듯 사용하는 말이 곧지 못하면 사람의 됨됨이도 곧지 않게 된다. 구빗길 인생, 성패에 연연하지 마라. 돈은 선한 사람의 보배요, 선하지 않은 사람의 피난처다. 선인지보, 불선인지소보.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다닐 때 나는 제법 똑똑한 축에 속했던 모양이다. 무슨 내용이었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2학년 담임 선생님께서 낸 문제를 내가 맞춰 땡땡 머리가 하늘까지 올라간다라는 말을 듣기도 했다. 그 무용담을 듣는 어머님께선 마치 큰 무공이라도 세우고 온 장수를 대하듯 흐뭇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곤 하셨다. 옆집에 살던 같은 학년 친구의 숙제를 종종 도와준 탓에 그 친구의 어머니도 나를 무척 기특하게 여겼더랬다. 숙제를 도와주고 집으로 갈 땐 참외 같은 맛있는 과일을 챙겨주시기도 했다. 고향 뒷산에 있는 아버지 산소에 들를 때면 옛날에 살던 우리 집을 지나치는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추억이 그런 것들이다. 장마로 개울물이 불어나 건널 수 없게 되었을 때 나를 업어 건너편으로 데려다 주시던 아버지 등에서 느낀 따스한 체온도 평생 잊히지 않는다. 차가운 땅 속에 누워 계시는 아버지를 대할 때면 그때의 일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선명하게 떠오른다. 초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을 사흘 남겨두고 대구로 이사를 갔다. 사업으로 돈을 좀 많이 벌어보겠다는 아버지의 야망은 먼 친척의 야반 도시로 산산조각 났고 그때부터 우리 가족은 잿빛 하늘을 닮은 대구 비산동에서 하루하루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고단한 삶을 살아야 했다. 아홉 가구가 한 울타리 밑에 모여 살던 집이라 아침에 화장실을 가기 위해선 길게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고 마당 한가운데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한 모금 마시려 해도 한참을 기다려야 했다. 전학간 학교에서 겪어야 했던 정신적 문화적 충격도 간단하지 않았다. 시골에선 아침 먹고 학교를 가는 게 너무도 당연한 일과였는데 그 학교에선 점심을 먹은 후 등교를 했다. 아이들이 워낙 많아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눠 수업을 진행했고 내가 배정된 2학년 11반은 오후반이었다. 그런데 등교 시간에 맞춰 학교로 가서 11반 교실 문을 드르륵 하고 여니 아이들이 벌써 공부를 하고 있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놀란 눈으로 아이들을 쳐다보는데 선생님의 말씀이 나를 더욱 당황스럽게 만들었다. 깃발 찾으러 왔니? 쿵 하고 이상한 나라에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나는 문을 닫고 뒤돌아 집으로 달려갔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다시 찾아간 곳은 교실이 아니라 학교 운동장이었다. 오후반 수업을 기다리는 아이들이 줄을 맞춰 앉아 있었고 제일 앞에 앉은 아이가 자신이 속한 반 이름이 적힌 깃발을 들고 있었다. 선생님이 말한 깃발이 바로 그 깃발이었다. 전학간 학교에서의 수업들 가운데 지금까지 기억나는 건 음악 수업 시간이 유일하다. 피리를 불었던 것 같은데 갓 전학 온 촌뜨기였는데도 제법 잘 불었던지 선생님의 칭찬을 받았다. 종업식 날 성적표를 받아든 나는 집으로 돌아와 대성통곡을 했다. 시골에선 전 과목 성적이 수였는데 그 성적표에는 그나마 우가 하나 있고 나머지는 모두 미였다. 우를 받은 과목은 음악이었는데 피리를 잘 불었던 게 가점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 같다. 나는 성적표를 바닥에 던져놓고 이건 내 성적표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한참을 씩씩거렸다. 아마 내 인생 최초의 실패 경험이었던 것 같다. 인생의 두 번째 실패도 초등학교 시절에 겪었다. 3학년에 올라간 후 나는 시골에서의 내 성적을 되찾았고 고학년이 된 후에도 변함없이 그 성적을 유지했다. 4, 5학년은 같은 담임 선생님 밑에서 배웠는데 그 선생님은 특이하게도 성적이 상위권에 속하는 아이들을 별도로 집에 불러 보충 수업을 시키셨다. 요즘으로 하면 과외 같은 것이었는데 집이 가난했던 나는 과외비를 낼 형편이 되지 못했다. 한 번은 어머니가 큰 수박 한 통을 내 손에 들려주시면서 선생님 댁에 갖다 드리라고 했다. 과외 수업비를 내지 못해 마음이 편치 않으셨던 어머니는 그렇게라도 성의 표시를 하려고 하셨다. 하지만 10살을 막 넘긴 내게 수박은 너무 무거웠다. 게다가 수박을 담은 비닐 졸가리 때문에 손가락이 무척 아팠다. 이 손 저 손 바꿔가며 간신히 선생님 댁 문 앞까지 수박을 들고 갔지만 문을 넘는 순간 더 이상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수박을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땅바닥에 떨어진 수박은 여러 갈래로 쪼개졌고 내 마음도 찢어졌다. 괜찮다고 다독이시던 선생님 사모님 덕분에 이내 마음을 추스렸지만 그때의 황망함과 열패감은 오랜 시간 내 의식을 지배했다.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어머니의 심부름하나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패배자였고 약자였다. 공부를 잘해 선생님께 인정받는 학생이었는데 수박을 깨뜨림으로써 내 위상이 급격하게 추락했다고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었다. 하지만 선생님은 그 일 때문에 나를 차별하거나 무시하지 않았다. 그저 내 스스로가 부끄럽고 힘들었을 뿐이다. 노자는 말한다. 돈은 선한 사람의 보배요. 선하지 않은 사람의 피난처다. 사람이 선하지 않다 해도 어찌 버릴 게 있겠는가. 선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배울 게 있듯 실패를 통해서도 인생의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어쩌면 실패를 통해 얻는 교훈이 더 값진 것인 건지도 모른다. 실패를 통해 깨달음을 얻은 원효 대사. 원효는 두 가지 실패로 득도했다. 첫 번째 실패는 당나라 유학길에서의 해골 바가지 사건이다. 의상 대사와 함께 유학길에 오른 원효는 어느 움집에서 잠을 청했는데 자다가 목이 말라 옆에 있는 바가지의 물을 벌컥벌컥 마셨다. 그런데 아침에 깨어보니 그 바가지는 해골이었고 원효는 먹은 음식을 전부 토해냈다.
사물을 제대로 식별하지 못한 실패의 경험을 통해 원효는 일체 유심조의 진리를 깨우쳤다. 두 번째 실패는 너구리와 관련이 있다. 어느 날 원효는 평소 가까이 지내던 대안 스님을 찾았다. 마침 스님은 굴 속에서 너구리 새끼를 안고 있었다. 어미를 잃은 너구리 새끼들을 거두고자 동굴 속으로 데려왔던 것이다. 대안 스님은 새끼들에게 먹일 젖을 구하러 설화벌에 다녀온다며 원효에게 너구리 새끼들을 잘 보살펴 달라고 말했다. 원효는 정성껏 새끼들을 돌봤지만 배가 너무 고팠던 나머지 새끼 한 마리가 죽고 말았다. 원효는 죽은 너구리 새끼를 안고 아미타경을 외웠다. 그때 마침 대안 스님이 돌아와 그 광경을 보고 원효에게 물었다. 무엇을 하시게요? 너구리 새끼 한 마리가 죽어 극락 왕생을 기원하는 염불을 외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대안 스님은 말했다. 죽은 새끼가 그 소리를 어찌 알아듣겠습니까? 새끼들이 알아듣는 소리가 어떤 것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안 스님은 살아있는 너구리 새끼에게 구해온 젖을 먹이며 말했다. 이게 바로 너구리가 알아듣는 경입니다. 원효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다. 원효는 그러한 열패감을 자양분으로 삼아 수행에 정진했고 마침내 한국을 대표하는 고승이 되었다. 나는 인생의 반환점을 돌며 지나온 삶을 실패로 규정했다. 하지만 지금은 마음을 바꿨다. 실패했다고 여기는 일들에도 성공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고 성공했다고 여기는 일들에도 실패의 그림자가 깃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성공과 실패는 상대적인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내 마음에 달렸다. 굳이 어두운 면을 더 어둡게 채색할 필요가 있을까? 승자의 역사는 햇빛을 받아 역사가 되고 패자의 역사는 달빛을 받아 신화가 된다고 했는데 삶에서의 내 패배가 신화가 된다 해도 나쁠 것 같지 않다. 역사는 장엄하지만 신화는 미려하니까. 앉은 자리에서 천하를 내다보는 법. 문을 나서지 않고도 천하를 안다. 불출호 지천하. 2022년 봄, 아내는 35년간의 교직 생활을 마감하고 명예롭게 퇴직했다. 축퇴직, 사랑하는 우리 엄마. 찬란하고 빛나는 퇴직을 축하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엄마의 명예퇴직을 축하해주고자 아이들이 마련한 식사자리에서 이런 문구가 적힌 풍선을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다. 풍선 이벤트 외에 아내의 교직 생활 추억이 담긴 사진을 배경으로 달력도 만들어줬는데 12컷의 사진 한 장 한 장에서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다. 아내는 비교적 무난하게 교직 생활을 마감했다. 초등학생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 자잘한 사건 사고들이 덜어 있었지만 그만하면 대과 없이 긴 세월을 잘 견뎠다는 게 내 생각이다. 나는 아내가 별탈 없이 명퇴를 할 수 있었던 걸 단순한 행운으로 여겼다. 그런데 최근 아내의 사주를 뽑아본 후로는 생각을 달리했다. 명리학에 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을 습득한 후 나는 가장 먼저 아내의 사주를 뽑아봤는데 내 사주보다 아내의 사주가 더 궁금했기 때문이다. 세상 모든 남편의 심리가 그럴까? 잘은 모르겠지만 정상적인 부부라면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다. 명리학으로 풀어보니 아내의 사주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에 속한다. 수 기운이 다섯 개다. 팔자 가운데 다섯 개니 통계로 보면 60%가 조금 넘는 수치다. 목, 화, 토, 금, 수, 오행 가운데 특정 기운으로의 쏠림 현상이 상당히 심한 편이다. 이 밖에 아내의 사주에는 목기운이 두 개,
금 기운이 하나 있고 화 기운과 토 기운은 하나도 없다. 음양 오행의 원리에 의하면 수 기운은 목 기운을 이롭게 하고 화 기운과는 상극이다. 이른바 수생목 수극화이다. 이 원리를 아내의 사주에 대입하면 아내는 기르고 육성하고 재배하는데 특화된 팔자를 타고났다. 특히 상극을 이루는 화기운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곳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직업으로 삼는 일에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구조다. 게다가 수를 이롭게 하는 금이 하나 있기 때문에 금이 힘들어 기운이 조금 달린다 싶으면 비타민제나 청량음료를 마시듯이 그때그때 보충을 받을 수 있는 사주다. 명리학으로 풀어보면 아내가 35년간의 교직 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건 행운이 아니라 팔자대로 잘 살았기 때문이다. 내 사주에 금기운이 3개 있는데 아내가 지쳤을 때 공급해주는 활성 비타민 역할을 했던 건지도 모르겠다. 아내는 명퇴한 후 버킷 리스트를 만들었다. 가보지 못한 곳 여행하기, 읽고 싶었던 책 실컷 보기, 그리고 텃밭 가꾸기. 여행과 독서를 내가 왈가불가할 건 못되지만 텃밭 가꾸기는 쉽게 찬성할 수 없었다. 농사는 이제껏 전혀 해보지 않은 새로운 일이기도 하거니와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라 체력에 무리가 올까 봐 은근히 걱정되기도 했다. 그래서 그동안 아이들 가르치느라 고생했는데 명퇴한 마당에 굳이 또 다른 일거리를 만들 필요가 뭐 있냐라며 처음에는 만류했다. 하지만 아내의 사주를 뽑아본 후로는 아내의 텃밭 가꾸기 버킷 리스트를 권장하는 쪽으로 생각을 바꿨다. 기르고 재배하고 가꾸는 방면으로 특화된 사주 팔자를 타고났으니 아이들 가르치듯 작물을 가꾸면 농사일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아내를 응원하고 있다. 예전에는 비가 내리면 산책길이 여의치 않을 것 같아 반기지 않았는데 요즘은 비가 기다려진다. 아내의 텃밭 작물들이 잘 자라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다 보니 비가 내리면 기다리던 손님이 온 것처럼 반갑다. 채소는 사람 발자국 소리를 들으며 자란다는데 아내가 부지런히 가서 물을 주고 퇴비를 뿌리고 잡초를 뽑고 해서 그런지 아내의 텃밭 작물들은 비교적 싱싱하게 잘 자란다. 시간이 날 때 나도 가끔 텃밭을 둘러보는데 그때마다 초보 농사꾼 치곤 제법이라는 덕담이 절로 나온다. 사주 팔자는 못 속인다더니 그 말이 과히 틀리지 않은 것 같다. 장맛비가 흠뻑 내리는 날에는 밖에 나가지 않아도 저 멀리서 아내의 텃밭 작물들이 숨을 쉬고 키가 쑥쑥 자라는 모습들이 눈앞에 떠오른다. 작물에 관한 관심과 사랑이 있기에 그런 마음의 작용이 생기는 게 아닐까 싶다. 세상의 이치도 그러하다. 사람이나 사물, 사회 현상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깊어지면 안목도 넓어진다. 눈을 감고서도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훤히 내다보는 사람을 도인 혹은 도사라고 부르는데 노자는 말한다. 문을 나서지 않고도 천하를 알고 창문 틈으로 내다보지 않고도 하늘의 도를 본다. 더 멀리 나갈수록 더 적게 안다. 그러므로 성인은 돌아다니지 않고도 알고 보지 않아도 이름을 부르고 하지 않고도 이룬다. 제갈량과 이순신이 운명을 대하는 태도. 내공이 깊으면 세상 보는 안목을 넘어 자신의 운명도 내다볼 수 있다. 제갈량과 이순신이 그런 인물들이다. 그들은 문을 나서지 않고도 천하를 알고 창문 틈으로 내다보지도 않고도 하늘의 도를 본 도인들이었으며 다가오는 운명을 예견하고 대비할 줄도 알았다.
제갈량은 출사하기 전 별명이 와룡이었다. 집안에 누워서도 세상 만물의 이치를 내다보는 도인이었다. 제갈량은 세력이 없던 유비를 초계 주인으로 만들었다. 유비가 죽은 후에는 그의 아들 유선이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끝까지 곁에서 보필했다. 천하의 제갈량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었다. 오장원에서 사마이와 대치하던 중 죽음이 코앞에 다가왔음을 예감하곤 촛불을 켜놓고 기도를 올린다. 7일간 촛불이 꺼지지 않으면 수명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괘를 뽑았기 때문이다. 제갈량의 수명 늘리기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마침내 성공을 거두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마지막 날 위연이 급보가 있다며 막사에 뛰어들어오는 순간 촛불이 꺼져버린다. 제갈량은 장탄식을 내뱉고 얼마 후 숨을 거둔다. 아무리 뛰어난 도인이라도 자신의 운명을 거스를 순 없었던 것이다. 이순신은 흔히 무장으로 알고 있지만 문인으로서도 특출한 재능을 가진 인물이었다. 난중일기를 읽어보면 그가 얼마나 문무에 두루 통달했는지 알 수 있다. 그는 주역과 명리하기도 밝았다. 일본과의 전쟁, 어머니의 병환, 유성룡의 파직과 복귀, 원균의 출전 등 대사가 있을 때마다 점괘를 뽑았는데 정확하게 들어맞았다. 하지만 이순신 역시 죽음을 피할 수 없었다. 정유재란이 끝나갈 무렵 노량해전에 나선다. 피해가도 되는 전투였지만 퇴각하는 일본 군들을 한 명이라도 더 소탕하고자 마지막 일전을 벌인다. 명나라의 수군 도독 진리는 점을 쳐보니 이순신에게 불길한 조짐이 있다며 제갈량이 했던 것처럼 7일간 촛불을 켜놓고 기도를 올리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순신은 운명을 피해가고 싶지 않다며 진린의 제안을 거절한다. 그리고 왜군이 쏜 총탄에 맞아 최후를 맞는다. 제갈량과 이순신 가운데 누가 더 뛰어난 영웅이었는지를 가리는 건 의미 없는 일이다. 하지만 운명을 맞는 태도에 대해서라면 이순신의 손을 들어주고 싶다. 천명을 다하되 최후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담담하게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인 이순신을 닮고 싶다. 단순함에 위대한 진리가 숨어 있다. 성인은 하나를 품어 천하의 표준으로 삼는다. 성인 포일, 위천하식. 간결한 삶, 단순한 삶. 숨쉬듯 가볍게 살아가는 게 인생 후반기 나의 모토이자 소원이다. 인간관계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간단하고 심플한 게 좋다. 관계가 복잡해지면 삶이 번잡해질 수밖에 없다. 과거에 내가 그랬다. 방을 정리하면서 보니까 명함이 좋기 1000장은 넘었다. 내 인생 전반기는 1000갈래 이상 얽혀 있었던 셈이다. 요즘 자연인을 즐겨본다. 도시의 번잡한 생활을 접고 심산유곡으로 들어가 자연이 주는 재료를 가지고 밥을 지어 먹으며 살아가는 자연인들을 볼 때마다 나도 저런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절로 든다. 법정 스님을 좋아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종교인들 가운데 산속에 오두막을 짓고 소박하게 살다 간 수행자가 덜어 있는데 법정 스님이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다. 미국의 자연주의 철학자 헨리 데이비드 소로도 그런 부류의 인물이다. 소로는 미국 매사추세츠주 콘코드의 월든 호숫가에서 작은 통나무 집을 짓고 살았다. 손수 땔감을 장만하고 자연이 주는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서 외부와 격리된 채 단순하고 소박한 삶을 살았다. 소로는 당시 자신의 일상을 월든으로 표현했는데 단순하고 간소하게 살라라는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소로는 소유를 줄이고 일을 줄이고
생각을 줄이고 그로써 번뇌를 줄여 간소하게 사는 게 행복에 이르는 지름길이라고 역설한다. 헬렌 이어링과 스콘 이어링 부부도 서로와 함께 미국을 대표하는 자연주의 철학자들이다. 이들 부부는 조화로운 삶에서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삶이라고 말한다. 이어링 부부는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 우선 음식부터 간소하게 줄이라고 말한다. 이어링 부부의 상차림을 보면 한 끼에 기껏해야 두세 가지 음식을 먹을 뿐이다. 그렇게 먹고 건강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이들 부부의 생을 보면 그런 반문이 기우임을 알 수 있다. 남편 스콘 이어링은 100살까지 건강하게 살았고 아내 헬린 이어링도 큰탈 없이 92살까지 살았다. 고대 그리스 시대의 현인으로 불리는 디오기네스와 에피쿠로스도 단순 소박함의 도를 일상에서 실천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디오게네스에겐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권력보다 햇빛 한 줄기가 더 소중했다. 에피쿠로스는 쾌락이 모든 선의 시초요 근원이라며 큰 기쁨보다 균형 잡힌 조용한 쾌락을 삶의 목표로 삼으라고 권고했다. 그러기 위해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실컷 먹지 말고 적당히 먹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돈은 길이다. 다니기 쉽고 편한 길이 좋은 길이듯 삶의 진리를 뜻하는 도라는 것도 행하기 쉽고 간편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가르침이라도 일상적으로 따라하기 어려우면 그림의 떡에 불과할 것이다. 중국 당나라 때의 일이다. 백거이가 도림선사의 명성을 듣고 진망산으로 찾아갔다. 백거이는 이백, 두보와 함께 중국 당나라를 대표하는 3대 시인이다. 도림선사는 늘 나뭇가지 위에서 좌선을 해 세상 사람들은 그를 조과선사라고도 불렀다. 세둥지 스님이란 뜻이다. 똑같이가 그 곁에 둥지를 짓고 늘 가까이에 작소화상이라고도 불렸다. 백거이가 찾아간 날도 도림선사는 나뭇가지 위에서 참선을 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 백거이가 물었다. 스님, 그곳은 위험하지 않습니까? 스님이 말했다. 그대가 서 있는 곳이 더 위태롭소. 백거이가 그 까닭을 물었다. 저는 지위가 강산을 진압하고도 남음이 있는데 어찌 위태롭다고 하십니까? 스님이 대답했다. 장작과 불이 서로 사귀듯 시계 성품이 멈추지라 하느니 어찌 위험하지 않겠소. 세상 지식을 함부로 자랑하지 말라는 스님의 말에 체면이 깎인 백거이는 다른 화두를 던졌다. 도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스님은 답했다. 악을 멀리하고 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너무 뻔한 소리에 백거이가 다시 물었다. 아니, 그 정도는 세 살 먹은 어린애도 아는 것 아닙니까? 예, 스님이 말했다. 그렇소이다. 하지만 80 먹은 노인도 제대로 행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노자는 말한다. 적으면 얻게 되고 많으면 미혹을 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성인은 하나를 품어 천하의 표준으로 삼는다. 1이라는 숫자가 가장 간단하고 쉽듯 도란 지극히 쉽고 간단하다. 하나를 품어 천하의 표준으로 삼는다는 건 가장 간단하고 쉬운 것에 도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도림선사의 말처럼 도는 간단하고 쉽지만 삶 속에서 제대로 행하는 건 또 다른 문제다. 일상을 소박하고 간소하게 만든 후 꾸준하게 실천하는 게 삶의 도를 실천하는 지름길이다. 만물의 시작은 하나다. 이 간단한 원칙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우주는 작은 점 하나에서 시작되었고 인간도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작은 세포 하나에서 비롯되었다. 의상대사는 법성계에서 말한다. 하나 속에 모든 게 있고 많은 것 속에 하나가 있으니 하나가 곧 모든 것이고 많은 그것이 곧 하나를 이룬다. 단순함이 삶의 집중력을 높인다. 행복의 비결은 단순하다. 복잡하게 생각하면 한없이 복잡해진다.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면 고민도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하지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세상은 한없이 단순해지고 고민거리도 줄어든다. 무엇을 할까 결정하는 기술보다 무엇을 하지 않을까 결정하는 기술이 행복에 더 필요하다. 이것저것 많은 걸 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중요한 것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게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이다. 정리 전문가 곤도 마리에가 말한 것처럼 그러기 위해선 언젠가는 쓰겠지 하는 마음으로 쟁여둔 물건과 설레지 않는 물건들, 소용이 다한 물건들을 미련 없이 버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도 말한다. 현명해지는 기술은 무엇을 무시해도 되는지를 아는 기술이다. 단순하게 사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은 집중에 있다. 먹을 것, 입을 것, 신을 것, 사는 곳을 최대한 단순하게 줄이면 진짜 좋아하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다. 불필요한 것에 신경을 덜 쓰고 에너지를 덜 쓰면 중요한 일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과 여력이 그만큼 더 많아진다. 대다수의 사람은 세상이 너무 복잡하기에 당연히 해결책도 복잡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거라는 무력감에 빠지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의외로 단순하고 간단하다. 아무리 크고 위대한 업적이라도 언제나 작고 소박한 하나에서 시작한다. 큰 바다는 졸졸 흐르는 시냇물 한 줄기에서 비롯되고 태산은 흙 한 줌에서 시작된다. 맑고 향기롭게 운동본부 발족식에서 법정 스님은 말했다. 하나가 필요할 때 둘을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둘을 갖게 되면 그 하나마저 잃어버립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게 아닙니다.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만족할 줄 알면 비록 가진 것이 없더라도 부자나 다름없습니다. 행복의 척도는 필요한 것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불필요한 것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워져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50에 돌아보니 그만하면 잘 살았다. 공을 세운 후에는 몸을 물리는 게 하늘의 도다. 공수신퇴, 천지도. 흔히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한다. 과히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지나온 반평생을 돌이켜볼 때 내게 인생이란 장애물 넘기 경주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적합할 것 같다. 그만큼 장애물이 많았다. 종류도 다양했다. 높이가 그다지 높지 않아 뛰어넘는데 큰 힘이 들지 않은 장애물도 있었지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견고해 뛰어넘으려다가도 엎어진 적도 있었다. 학창시절에는 병약해서 직장생활을 할 때는 심약해서 장애물에 걸려 넘어졌다. 그때마다 심한 좌절감을 느끼고 스스로를 책망했다. 내성적인 성격 탓에 남들에게 알리지도 못하고 혼자 속앓이를 했다. 속으로 내 이름을 부르면서 너라는 인간은 도대체 왜 이렇게 못났니? 라는 말을 되풀이했다.
주먹으로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하기도 했다. 특히 견디기 힘들었던 때는 일이 잘 풀리는가 싶다가 막판에 변수가 생겨 넘어진 경우다. 그럴 땐 자책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강도도 심했다. 모든 걸 상황 탓으로 돌리고 툴툴 털어버릴 수도 있었지만 성격상 그런 변명이 용납되지 않았다. 결국은 내 탓이었고 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에 어떤 경우에도 나를 용서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더 힘들어졌고 몸도 마음도 더 아팠다. 인생의 반환점, 흔들리는 운명의 등불 앞에서 도덕경과 함께 법정 스님의 저서들을 읽었다. 스님이 쓴 20권 남짓한 책들을 모두 읽은 후 나는 나를 용서하기로 했다. 청정무구할 것 같은 법정 스님의 삶에도 장애물이 있었다. 법정 스님은 이혜인 수녀님과 교분이 돈독했다. 둘은 수시로 편지글을 주고받으면서 수행자로서의 고단함을 나누고 서로를 위로했다. 여러 편지글이 있지만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 자료실에 남아있는 아래 편지글이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다. 축약해 소개한다. 법정 스님께 이혜인. 스님, 오늘은 하루 종일 비가 내립니다. 비 오는 날은 가벼운 옷을 입고 소설을 읽고 싶으시다던 스님. 신은 곳곳이 앉아 읽지 말고 누워서 먼 산을 바라보며 두런두런 소리내야 읽어야 제맛이 난다고 하시던 스님. 가끔 삶이 지루하거나 무기력해지면 밭에 나가 흙을 만지고 흙냄새를 맡아보라고 스님은 자주 말씀하셨죠. 언젠가 제가 감당하기 힘든 일로 괴로워할 때 회색 줄무늬의 정갈한 한지에 정성껏 써서 보내주신 글은 불교의 스님이면서도 어찌나 그리스도적인 용어로 쓰여 있는지 새삼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해 여름, 노란 달맞이 꽃이 바람 속에 쏴쏴 소리를 내며 피어나는 모습을 스님과 함께 지켜보던 불이람의 그 고요한 뜰을 그리워하며 무척 오랜만에 인사 올립니다. 이혜인 수녀님께 법정. 수녀님, 광안리 바닷가의 그 모래톱이 내 기억의 바다에 조촐히 자리 잡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재난들로 속상해하던 수녀님의 그늘진 속들이 떠오릅니다. 사람의, 더구나 수도자의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기만 한다면 자기 도취에 빠지기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어떤 역경에 처했을 때 우리는 보다 높은 뜻을 찾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 힘든 일들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알아차릴 수만 있다면 주님은 항시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됩니다.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말고 그럴수록 더욱 목소리 속의 목소리로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신의 조형 안에서 볼 때 모든 일은 사람을 보다 알차게 형성시켜주기 위한 배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산에는 해질녘에 달맞이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갓 피어난 꽃 앞에 서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심기일전하여 날이면 날마다 새날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그곳 광안리 자매들의 청하늘 빕니다. 여느 문학작품 못지않게 수려한 피체와 그 안에 담긴 따스한 사람 냄새에 이끌려 두 사람의 사연을 반복해 읽었다. 그런데 보석같이 아름다운 이 편지글이 사단을 일으켰다. 어느 날 법정 스님은 이혜인 수녀님이 자신에게서 받은 편지를 책으로 펴낸다는 소문을 들은 후 불같이 화를 내며 항의 뒤에 편지글을 써서 보냈다. 골자는 내가 수녀님에게 보낸 편지의 소유권은 나한테 있다. 따라서 내 허락 없이 책으로 펴내는 건 월권이라는 것이었다.
무소유를 실천하는 법정 스님의 편지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격한 감정을 쏟아내는 편지글에 이해인 수녀님도 단단히 화가 났던 모양이다. 그래서 풍문만 가지고 그게 사실인 양 질책하는 편지를 보낸 법정 스님에게 무척 섭섭하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편지를 받고 법정 스님은 자신의 처신이 너무 경솔했다며 이혜인 수녀님에게 다시 사과의 편지를 보냈다. 내용 중에는 이런 글귀가 있다. 수도 생활을 일종의 장애물 경주에 비유해 왔는데 돌아보니 장애물 경주에서 겨우겨우 종점에 가까워지면서 상처투성이라는 그런 느낌입니다. 법정 스님의 인간적인 자기 고백에 나는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 법정 스님도 실수를 하는데 나는 오죽하겠는가. 너무 자책하지 말자.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다. 사람이란 누구나 다 그렇다. 나를 용서하고 격려하자. 그리고 그 힘으로 남은 인생을 더 값지게 살자. 나는 그렇게 다짐하면서 스스로 책망하는 마음을 내려놓기로 했다. 노자는 말한다. 금은 보화가 집에 가득해도 능히 이를 지키는 것만 못하다. 부귀를 누리면서 교만하면 스스로에게 허물을 남긴다. 공을 세운 후에는 몸을 물리는 게 하늘의 도다.